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국경 분쟁 지역에서 쇠파이프와 돌을 들고 난투극을 벌여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국경에서 벌어진 난투극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돌과 못이 박힌 몽둥이를 이용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요. 9월 7일에는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이 중국과 인도의 분쟁이 언제 또 왜 시작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영환 소장님, 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꽤 오래전부터 일어났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크고 작은 분쟁부터 전쟁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뭐 시작된 거는 1959년부터 시작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만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정말 진짜 전쟁은 1962년에 발발합니다. 이게 왜 시작됐어요? 이게 사실 사연도 복잡하고 설명도 좀 복잡해요. 근데 원래 이 인도가 독립하면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리되잖아요. 근데 이 또 종교도 네. 다르고 뭐 네. 인종도 다르고 네. 그래서 또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파키스탄 있고 인도 있고 북쪽에 부탄 있고 네팔 있고 티벳 있고 네. 이게 인도 쪽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관계가 복잡하고 네. 두 강대국의 이해가 확실하게 충돌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가 또 지형도 복잡하고 어쩌다 보니까 국경선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았대. 이거 뭐 관습적 국경이라고 그런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쪽은 땅이 넓은 너무 나라라. 넓으니까 뭐 여기는 좀 대강하자 이렇게 하는 네. 게 있나 거기 또 지형도 되게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분쟁도 막 치열해지니까 선을 그어야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서로 암묵적으로 국경을 정해놓고 이거를 뭐 공식화한다거나 문서로 발표를 하진 않았던 거군요. 그게 문제죠. 되게 이런 되게 오래된 나라들이 국경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긋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원래 인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해서 네. 1913년에 무슨 국제회의가 한번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외상이었던 헨리 맥마헌이 인도, 중앙, 지금은 대만이죠. 대만, 티벳 이런 대표들이 참석해서 맥마헌 라인이랑 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이 참여를 안 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어봤자 인정을 안 하고 그렇죠. 이 나라들이 아시겠지만 또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또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인도하고 영국이 자기 편 들어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은 그 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뭐 당시는 큰 문제가 안 나고 그럭저럭 넘어갔고 이렇게 우리 철조망 깔고 뭐 군이 대치하고 이런 지역은 아니었는데 1951년부터 53년 사이에 인도군이 이제 맥마헌 라인 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9만 평방 킬로미터를 차지했대네요. 어이구야. 저는 땅 개념이었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청 클 것 같다는 생각이. 9만 평방이 엄청 크죠. 이게 보통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국경을 정해놓고 분쟁 좀 없애자 이러는데 여기는 뭔가 견해가 크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겠죠. 1956년 중국은 인도의 영토 중에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악사이친 지역에 지역을 가로질러서 신장부터 티벳까지 인도에 날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정도로 넓은 거예요. 고속도로를 양해 없이 건설을 해도 몰라. 모를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군사 이동로였습니다. 티벳을 제대로 지배하고 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과 물자들이 원활히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부터 티벳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 이동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인도가 이걸 압니다. 아니 우리 땅에 뭐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쵸, 검은 선 뭐냐 저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군과 경찰 병력을 파견해서 그쪽 지역을 계속 순찰을 강화하죠. 그러면서 양측이 점점 마주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 쭉 인도가 몰고 올라가서 맥만 라인 쪽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거 끊기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라기보다는 이게 땅이라는 거 국경 분쟁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무슨 자원을 차지해야겠다거나 뭐 우리 땅을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묻는 게 있고 전략적, 그러니까 국제 정세적인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뭔가 국제관계가 요동을 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인도 수상이 네루였는데 누구 말도 안 들었다고 유명했거든. 그런데 원래 이게 제3세계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루식의 제3세계는 뭐냐면 세계 그 당시 초강대국이 이제 미국과 소련 또는 뭐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인데 이 제3세계라는 걸 힘을 모아서 양쪽에서 다 뽑자. 어차피 제3세계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치사하게 이걸 빌미로 자기 속국으로 만든다. 우리는 다 거부하고 혼자 살겠다가 아니고 양쪽에서 다 뽑겠다. 이렇게 되는 구조였고 실제로 인도가 미국하고 소련에서 다 뜯어내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저쪽 진영에 강대국이 둘로 나눠진 거야. 소련하고 중국. 그런데 중국은 자기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체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 끝날 때까지 하는 말이 중국은 우리는 팽창주의지가 아니라는 거고 인도는 니네는 팽창주의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티벳, 신장 이쪽이 또 다 중국하고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더욱이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인도, 중국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하고 제일 사이 안 좋은 게 파키스탄입니다. 이미 핵무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뺏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고속도로 가면 티벳 쪽에 대한 중국의 지배가 확고해지는 거니까 그럼 주변국들이 더 중국 형님 할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맥만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은 고속도로 라인까지 진출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장 쪽이나 이쪽에 대한 연결 통로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럼 인도가 밀고 올라오면 중국은 막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인도군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미기툰이라는 이게 영어식 폭이라서 발음 모르겠는데 미기툰이라는 말을 점거를 하는데 이게 티벳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네. 거기도 있던 중국군을 또 쫓아내요. 여기서 간을 봤습니다. 중국군이 얼마나 센가. 그랬더니 뭐 쉽게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은 싸우지 마라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자신감이 없게 하겠다. 중국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사실 1959년 10월 21일에 총격전이 한번 있어가지고 인도군 한 명 사망 한 명 부상 뭐 이랬는데 이때는 제가 무력 충돌까지는 안 갔어요. 말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기회로 미국이 또 인도한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복잡한 게 있는데 미국은 노골적으로 개입은 못 하겠고. 그래서 사실 영국보고 하라고 그랬대요. 니네가 좀 줘라. 근데 뭐 이때 영국은 자이코가 석자라. 힘없는 나라가 돼서 못하고 하여간 근데 이제 미국 가고 또 소련이 원조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막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정황상 소련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힘은 점점 세지고 중국하고 붙었는데 이러면 중국과 인도는 서로 야 저거 내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리면 안 되는데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전투들이 1961년까지 계속 벌어지게 되죠. 티벳을 실효 지배하고 있던 중국은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말 불편한 심기를 불편하죠. 드러냈어요. 예. 노골적으로.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달라이 라마가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티벳 반군들이 달라이 라마를 납치해서 간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허. 물론 자기 생각을 발표를 그렇게 한 거고요. 인도와 서쪽 국경인 이 맥마흔 라인 역시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그치? 해요. 네. 그리고 1960년 중국은 뉴데일리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네. 인도 측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인도한테 양보를 할 테니 대신 자기들에게 악사히 친 지역을 다옵. 근데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거절했을 것 같은데? 중요도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네루 수상이 바보도 아니고 거절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거절을 당했지만 중국한테는 사실은 악사히 친 지역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티벳도 있고 뭐 모든 면에서 그렇죠. 정말 거긴 노른자 그렇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자 그러면 회담으로 안 되니 전쟁을 준비하자. 그리고 비밀리에 전쟁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하고 이 중국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거절을 하면서 서로 전쟁 준비에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중국은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소련하고 이때 대립이 심각해질 때고 요 이후에 이제 2, 3년 내에 그 유명한 중소 국경 분쟁 뭐 진짜 핵전쟁까지 날 뻔했다고 그러는 대립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미국, 소련에 의해서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불안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쪽 티벳 신장 지구에 사실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가 자체의 제국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경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인도는 점점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마구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 하나 함정이 섰는데 인도군이 처음에 내쫓은 거는 중국군 국경수비대예요.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규군이 아니죠. 근데 당시 중국군은 정규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전쟁 참전해서 네. 전투 경험을 충분히 쌓은 데다가 네. 사실 그때 소련의 지원을 그때는 또 사이가 좋아가지고 소련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줘서 중국군 현대화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중국과 인도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렇게 자신감이 업돼 있으니까 1962년에 마오쩌둥이 국정 주둔군에게 이제 그러니까 정규군은 넣어. 네. 그러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 방구야. 원래 높은 사람 좋은 게 이런 거잖아. 마리아 방구야.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높은 사람은. 그러고 이제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지침을 내려요. 네. 국경이 지금 이게 정확한 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둔하고 있잖아. 네. 텀니온 국경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도록 이런 삼각 포지션으로 배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감싸버린다. 그렇죠. 바둑 좋아하는 나라라 역시. 그리고 이렇게 선명한 선인데 생각을 많이 이런 진짜 배워야 되는데 네. 국경을 선명한 선으로 그으면 나 지금 이제 강대국, 전 세계 강대국이 지금 다 몰려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 뚝 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지저분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은 못 준다. 이런 거죠. 정말 최후의 상황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놓은 중국인데 이제 인도가 위에서 밀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또 거기까지도 지침을 내리긴 내렸어요. 네. 이것도 위험한 지침인데 인도군이 발포한 다음에 발포해라.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미칠 지경이지. 미치는 거죠 진짜. 어떡하겠어.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네. 먼저 요즘은 포 쏘고 공격하잖아요. 네. 포를 쏘면 발포해라. 쟤들이 밀고 나오면 밀고 올라가라. 야, 중국 사람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마치 요즘처럼 한 대 막 붙여라. 막 붙여야 이게 나 정탐방인데 이거다. 이런 건 이런 느낌인데. 아,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보통 이렇게 내리는 사람 저기 먼저 쏘면 쏴라. 네. 그리고 저기 고격해오면 방어해라 이러잖아. 네. 요 중국의 무서움 이런 거지. 저기 먼저 쏜 다음에 쏴라. 네. 그리고 저기 공격해오면 밀고 올라가라. 어허. 만약에 철수하면 두고 봐라. 야. 아니 이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면 이상하네. 철수하면 쫓아가라는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쫓아도 밀고 올라가라 그랬거든. 저기 치면 밀고 올라가라. 쫓아가라는 뜻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맞으면 방어만 하고 있지 말고 먼저 맞은 다음에 쭉 밀고 가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마오쩌둥은 그리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포위 당하면 다른 쪽을 포위해라. 네. 네. 그리고 우리 퇴각로를 찾아가면 우리도 퇴각로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저기 철수하면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쫓아가서 철수를 시켜줘라. 두고만 보라고는 안 하네.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잡아라가 아니라 여유를 두고 슬슬 물러나가는 걸 쫓아서 국경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느낌인데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야 내가 힘을 한번 딱 보여주고 니네 우리 고속도로 근처는 오지마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분명히 인도는 그런 말 들을 리가 없거든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전부터 사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62년에 인도의 최정예 사단으로 알려진 제4사단의 네. 7여단에게 맹만선을 넘어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이 7여단은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에도 파견되었던 부대고 케지 엘랑이라는 마을을 점령하게 돼요. 네. 이렇게 진짜 싸움이 났어요. 진짜 네. 전투로. 그리고 그 앞에 능선을 이 마을이 티벳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지킨다. 국정수대 쫓아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능선에다가 진지를 설치해서 어허. 완전히 이제 점거하는 어허.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12일에 네루 총리가 중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전면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자 중국은 10월 16일에 반격하라. 전쟁이 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군이 막 증원이 되면서 16,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금 마오쩌둥이 다 계획한 대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군이 이제는 됐어. 계획대로 됐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군이 사실은 그 전에 되게 소규모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고요. 네. 일부 역사가들은 사실은 진짜 전쟁의 시작은 1962년 10월 20일 날 발발을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62년 10월 20일 새벽에 중국군은 3개 연대를 동원해서 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네네. 사전 포격 후에 보병들이 진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부 부대는 우회를 해서 인도군을 포위, 섬멸하는 전술을 씁니다. 근데 이 전술은 사실은 마오쩌둥이 네. 대장정에서 굉장히 잘 써먹은 그런 전술입니다. 네네. 서부전선 저동과 키비투가 전쟁 개시 당일날 중국군에게 점령이 되죠. 와. 동부전선 역시 모든 방면에서 중국군이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밀어버리네. 예. 중국군은 마오쩌둥의 비밀 명령 하에 1960년도부터 전쟁 준비를 정말 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병사에게조차 네. 이 힌두어를 가르쳤어요. 게다가 가르쳤던 힌두어가 여기는 중국의 땅이다. 너희들은 중국 땅을 침범했다. 손 들고 투항하라. 이거를 힌두어로 일반 병사한테까지도 가르친 거예요. 인도군은 모든 면에서 열세였고요. 중국군은 인도군을 포위 섬멸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군은 방어하는 입장이었지만 산악 지역에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중국군은 개전 당일부터 인도 정부한테 다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네. 다시 또 인도 정부한테 요구를 또 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냐? 악사에 친 지역 우리한테 줘. 그리고 우리는 아루나찰 프리데시를 니네한테 줄게. 그러면서 계속 한쪽으로는 전쟁을 하고 한쪽으로는 계속 대화로. 야. 그러니까 원하는 게 전면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노련하다. 그런데 지금껏 내용을 들어보면 네루는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전혀 안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부를 하고요.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해서 이제 동원령을 내려버립니다. 야 이제 전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다. 이때까지는 제 생각에 네루가 조금 밀리고 있지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인도군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그죠. 인도군은 약 3만 명을 보내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중국군이 3만 명? 알았어. 20만 명을 동원합니다. 와. 7대. 21일 날 인도군은 반격을 개시를 해서 약간 부분적인 성공을 하는데요. 근데 병력수나 준비해서 너무 밀려서 중국군의 공세를 막지는 못하죠. 분파역곡을 통과한 중국군이 이 세 방향으로 진격을 계속을 했고요. 이 인도군은 이들을 막을 예비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급한 상황에 빠진 인도 정부가 이 소련 정부한테 이 지원 좀 해줘, 지원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련이면은 그때 당시 사실은 인도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네. 이 국경선에 인도군을 이리이리 배치하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로 다 조언까지 해준 존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이 나서 이렇게 어려워지면 병력은 못 보내줘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지금 미국 영국 다 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인도군은 그냥 파죽제사로 확 밀렸느냐? 아닙니다. 그 칠려단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정해져. 그래서 칠려단이 감투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단장이 이 포로가 돼버립니다. 와, 얼마나 치열했으며. 예. 그런데 인도군은 너무 전황이 급박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인도군이 정신이 없었느냐. 여단장이 전사를 했다는 전사 통보를 가족한테 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아, 진짜는 아닌데. 지금 포로로 잡혔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전쟁 당시에는 막 나쁜 소식만 들리죠. 게다가 정부에서는 여단장님 전사했습니다. 딱 이러니까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슬픔에 다 잠겨 있는데 1년 뒤에 여단장이 생환을. 중국은 전쟁을 좀 빨리 끝나기 위해서 네. 끝내기 위해서 네네. 맥마은 라인의 두랑존을 공략하기 위해 11사단을 히말라야를 우회를 하게 와, 보냅니다. 히말라야를요? 네. 그들은 산악 지역을 극복을 하고요. 그런데 네. 실제 참전했던 중국 병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길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길이 없었답니다. 아하. 그냥 개척을 하면서 올라갔고. 와, 산을 뚫은 거야 그냥. 네. 얼어붙은 강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얼어붙은 게 아니라 거의 자기 다리가 얼 듯한 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강물을 무려 8일간 와. 8일간 극복을 해서 결국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결국은 노련하게 지금 마오쩌둥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게 치면서 협상을 걸거든요. 가장 세게 치려고 지금 중국이 밀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의 2차 공세인데 11월 달에 중국군이 이제 월롱 지역이라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사실 더 치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총 반격을 해요. 인도군이 마구 허물어지는데 이게 어떤 거는 뭐 기지가 한 시간이면 공략당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고. 근데 인도군도 사실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인도군의 특징이 죽으라 하면 죽고 이런 부대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 잘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기지들이 수십 개로 흩어져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예비대가 없고 그래서 중국군이 한번 딱 뚫고 나가니까 갑자기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월롱 점령할 때 인도군 1,200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역습을 나가는데 이 인도군 3개 의단이 그냥 이미 녹아버린 거예요. 그 뒤에 가니까 군대가 없어. 그래서 그냥 쭉쭉쭉 진격하게 되죠. 그러다 중간중간에 인도군 대대 정도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이렇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소련이 군사고문 맡은 나라는 좀 대체적으로 많이 깨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왜요? 중국군도 소련군이 많이 도와줘서 했는데. 아, 둘한테 똑같이. 중국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한국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간 그 중간에 휴지기 때 네. 완전히 저기 이렇게 뭐랄까 소련군이 와서 통째로 넘겨주고 훈련시켜주고 완전히 싹 바꿔놨어요. 네. 그때. 그러면 지금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네루가 협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최후의 방법은 그냥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인도 내륙 지방으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아, 인도 본토로? 그렇죠. 이제 여기를 넘어서 인도 내륙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완전히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요, 스스로. 뉴델리 안 가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씁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외교를 총괄했던 사람이 주은래죠. 저원라이. 네. 중국 발음이 잘 안 돼서. 저원라이. 네. 하여간 인도 사람군 불러다가 네. 우리가 철수하겠다. 싹 철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를 만들자. 우리가 한 20km 정도 빠질 테니까 니네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국 맥마은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얘기였어요. 네. 그랬더니 뭐 인도도 뭐 이럴 때 들어야지 어떻게. 들어야지. 결국 완충지대가 설정이 되고
국경이 이제 새로 정립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힘을 크게 보여주고 내 고속도로는 지키면서 완충지대 쓱 만들어서 자 봐봐 가만 놔두면 돼 우리 라고 지금 얘기하는 느낌. 한 발 쓱 물러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밀고 밀 수 있는데 왜 물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준비된 전략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일본이 만주에서 중국 치고 들어왔을 때 네네. 마구 이기는 것 같았지만 녹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큰 나라의 장점이 그거예요. 아하. 거기 들어가면 이길 때는 좋은데 이기고 이기다가 늪이 돼버린다고요. 아하. 사실 중국이 인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정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네네. 이 세계 지도가 만약에 인도하고 중국이 합쳐지면요. 네네. 지구 인구의 절반일 거예요 아마. 맞아, 맞아. 산 30억 돼요. 예, 네, 이거는 절대 미국하고 소련이 가만 안 둬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싫었고 본인이 중국이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면 늪이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어요. 그때 중국도 경제 건설해야 되고 뭐 한데 네. 그야말로 늪이 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저렇게 세냐고 싸울 때는 뭐를 먹겠다라는 전략을 다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나라 모두 한 나라는 독립한 지 10년뿐이 안 됐고요. 네. 다른 나라는 이제 나라를 생성한 지 신생국 10년 차 정도의 나라였던 겁니다. 근데 예전에 박사님한테 제가 배운 뭐 어떤 그 또 좋은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준비된 전략이 있으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더 밀고 들어갔다가 패망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지켜냈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뭐 상황은 중국이나 인도 다들 일단은 전면전은 그만. 근데 인도는 뒤로 엄청 준비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네. 이 정도까지 오니까 이 주변국들의 압박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아하. 인도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이니 미국이니 모든 거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한테 좀 강하다는 나라들한테 네. 야 좀 개입 좀 해줘 개입 좀 해줘라고 네. 했었죠. 네네. 미군은 사실 해군력을 그쪽으로 투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야 이 정도면 그만해 이 정도 이제 됐어. 그치.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네. 선 넘지 말자고. 네. 거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중국군이 한 달 정도의 전쟁을 딱 하고 멈춰버리자 네. 뭐 인도군은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상했지. 거기다가 대고 야야 그런데 우리가 두 대 맞았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뉴델리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겼다고 발표할 수 있던 시대예요. 맞습니다. 아 자기네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겼다는 건 사실은 전쟁에서 몇 명이 우리가 죽고 땅을 뺏겼냐가 아니라 침략군에게서 우리 영토를 방어했다. 아~ 우리가 독립을 유지했다도 지켰다. 이긴 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맹마운선이야 지금 완충지대가. 이거 원래 우리 국경 찾은 거잖아. 중국 애들이 놀라서 도망갔지 않냐. 이게 인도의 힘이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목표를 벌써 달성을 했던 거예요. 네. 철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악사이 친 지역에 대해서 실 영향권을 중국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중국은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에 무기 엄청 사지 않았나요? 예,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제대로 딱 해서 야, 이 라인으로 해서 끝내 이게 아니라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네. 근데 전쟁 전 상황이 어떤 거였냐? 양측의 국경이 확립이 안 된 그렇지. 그런 엉망인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게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아직도 있고. 예. 그리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군비 확충, 네. 군대 현대화. 네. 인도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발전하고 현대화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올 때가 이제 인도인데. 잠깐만 맥마운선 저기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네. 아 그때도 1962년에도 한번 문 두들긴 친구들이 더 강해져서 또 문을 안 두들긴다는 얘기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불안해지니까 야 그러면은 전쟁 개시와 동시에 제일 효과적인 무기가 뭘까? 포병이다. 그래? 포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막 보니까 막 쇼핑 리스트가 있었겠죠. 딱 봤더니 야 K9 자주포 괜찮네. 아 이거 좋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K9 자주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600문 정도 팔린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중에 한 100대 정도를 계약을 했어요.
그 정도로 불안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K9 자주포 진짜로 괜찮은 자주포 아닙니까? 일단은요, 나토군에서도 지금 만약에 K9 자주포가 어느 한 국가에서 많이 샀다 이러면은 그렇게 좋을까? 혹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을 텐데 나토국은 물론 인도 되게 여러 나라에서 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주포가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예. 예. 여기서 그만 우리들의 마음에 좀 위안은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게 중국과 인도 사실 딱히 싸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일단 중국 앞에서 말씀드린 건 지금도 중국은 티벳하고 신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막강한 백이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인도가 손을 뻗칠 수가 있잖아요. 원래 급하면 저쪽에 붙는 거 아니야. 파키스탄이 중국을 하듯이 티벳이 인도와 이런 이제 국제 역학 관계가 있으니까 네네.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전쟁의 원인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은 중국하고 인도 간의 묘한 민족적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중국 하면 유교, 뭐 유학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국가 체제의 문제고 사실 어떤 일상의 문화라든가 어떤 문화적 아이콘은 불교에서 온 게 되게 많아요. 도교라고 그러지만 도교도 사실은 또 이게 불교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거 우리라고 말하는데 네. 인도 사실 불교에서 쓰는 아이콘이 인도의 힌두교 거를 그대로 차용을 했다고. 뭐 이게 정말 전쟁의 원인까지 하긴 뭐합니다만 제가 인도 갔을 때 들어봤더니 중국 되게 이게 감정이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쟤들 별거 아니야. 문명의 기원은 우리야라고 되게 말을 해요. 근데 중국도 이 문화적 자존심에 대한 이게 굉장히 세가지고 이게 또 안 먹히는 게 인도예요. 그런 어떤 감정도 꽤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인도하고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의 충돌을 두고 그 시작부터 국경 분쟁 그리고 1962년 전쟁 이야기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뭘 좀 배워가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모든 전쟁을 얘기할 때 결국 중요한 건 국제정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지만 항상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실제로는 국제관계와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어느 쪽이 친구냐 적이냐가 아니고 항상 내가 세면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고 내가 약하면 친구도 원수가 되는 게 국제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한중 동북아 문제도 인도까지도 확장해서 봐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데 해상관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과 현재 중국의 이 남진 정책을 막으려면 한국과 인도의 동맹을 강화해라. 그래서 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가는 라인에 이거를 만들어야만이 한국이 해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충고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네. 이 한중 관계는 한중 인도 관계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한 무기도 중요하고요. 강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 자신이 방심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인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방 국가들이랑 이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에 중국과 인도가 전쟁이 터지면 인도군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군은 병력을 투입하기도 그리고 보급품을 병참선을 유지하기도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짧아요. 네. 뉴데일리에서부터 전쟁터까지의 이 병참선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병력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이 훨씬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허. 거죠. 그래서 이 잘 방심하지 않고 잘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는 전쟁에서 전쟁의 결과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보다 역설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때는 K9이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게 K9 얘기만 아니어도 이게 할까 했는데 요즘 저 인도하고 한국에 이게 굉장히 고객이라는데 이것도 막 방송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인도군이 왜 생각보다 저렇게 약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기자님이 직접 보셨다는데 제가 한번 우연히 목격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스펙만 좋아요. 뭐 지금 인도 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서도 네네.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보면 제가 인도군 특수부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 경호 쓰는 걸 봤거든요. 엄청나더라고. 근데 거기 뒷골목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공수단, UDT, 빨간 베레, 초록 베레 다 모여서 구멍가게에서 이거 앞에도 따내고 아 근데 좀 황당한 걸 내가 많이 봤어요. 네. 정말 이상해. 저 앞에서는 막 이러는데 딱 뒤로 가면 야, 맞아. 질만했네요. 총 이렇게 놓고 전통.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도군하고 중동의 몇몇 국가의 공통점은 귀족주의 군대라는 겁니다. 장교는 귀족 출신이나 아니면 지체 높은 집안에 영국한테 배웠구나. 예. 그런데 이제 현대 그렇게 귀족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 고대 중세까지고요. 사실은 그때는 병사들은 앞으로 가 그러면 가고 활 쏴 그럼 쏴 그 이런 단순한 것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장병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능동적이어야 되는 그렇죠. 귀족 군대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네. 귀족 군대를 운영하면 전쟁에서의 결과는 처참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인도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중국군이었고요. 인도군의 방심으로 인해서 1962년 중인전쟁은 중국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쟁을 보다 보면요, 정말 방심하지 않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한 친구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강한 친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도 친구가 된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인도와 중국이 일단은 히말라야 지역에 더 이상의 군대를 보내지 않아서 좀 협의를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조금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간단한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원천적인 원인은 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